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이에요? 형이 해결해 주겠어요. 무시무시한 군대.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 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저희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반가웠는데 아 2주 연속 뵈니까 또 반갑네요. 네. 네. 2주 연속 같이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인데요.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동지까지는 낮이 점점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죠. 벌써. 아, 올 여름은 50일 이상의 장마 그리고 폭염.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모두가 힘든 여름을 보냈잖아요. 맞아요. 다가올 가을은 보다 희망차고 즐거운 일만 있기를 온 마음 다해서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이번 겨울에는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의 행군기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군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장병들의 좌충우돌 연애사를 책임지는 프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솔직히? 네. 이유를 어디 갔죠? 솔직히. 솔직히. 네.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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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우리 행군기 식구들을 보면 아, 이건 좀 깨는데. 아우, 깬다. 이러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아, 정말요. 이번을 보면서 네. 매주. 매주. 아이고. 자, 누구를 위한 속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처음 봤을 땐 다 완벽해 보여도 알고 보면 다 나름의 빈틈이 있죠. 그럼요. 네. 있죠, 있죠. 수미 씨. 네. 오늘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준 고민 장병도 이 여친의 빈틈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막 애교쟁이 여친에게 가끔 환상을 깨는 빈틈이 있다고 하는데 고민 장병 나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친과 연애 1년 만에 입대한 일병입니다. 제 여친은 평소엔 아주 애교쟁이에 웃는 모습만 봐도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질 것만 같은 미소 천사입니다. 네. 근데 동기들이 전부 부러워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죠. 힘이 없네. 그런데 이런 여자친구가 같은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돌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빠! 수민이가 오빠 많이 보고 싶어요. 오빠랑 1초도 떨어져 있기 싫은데 오빠 못 보니까 수민이는 너무나 슬퍼요. 힝힝. 우리 수민이 뚝! 누가 울렸어? 울지 마, 유유. 휴가 나가면 하루 종일 같이 있자. 사랑해. 응응, 내가 이번 달에 면회 갈게요. 딱 기다리고 있어, 오빠. 만나면 내가 뽀뽀 100번 해줄게요. 난 101번 해줄 거야. 난 101번 해줄 거야. 우리 수민이 내가 진짜 많이 사랑해. 얼굴 끝내주지. 말도 이쁘게 하고 애교도 많고 아무리 봐도 완벽한데 왜 널 만나는지. 너 복 받은 거? 다른 날 오빠 왜 답이 없어? 야 김성환, 뭐 하길래 답장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아? 아 수민아 미안. 유유. 동기들이랑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폰을 잊어봤어. 나 오빠한테 할 말 있어. 아 진짜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전화로 해야 돼. 잠깐만 내가 바로 전화할게. 잠시만. 리피야? 여친이야? 너 얼마나 애간장을 녹이는 애 이 연애를 할 거야 이거. 수민아 무슨 일이야? 아우 내가 진짜 졸 어이없어.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졸 열받네. 아니 내 위에 대리 알지? 졸 웃긴 게 그 인간이 졸 지가 실수해놓고 나한테 딱딱 뒤집어 씌우잖아. 나는 지가 시킨 대로 한 건데 진짜 졸 이씨
누구는 할 말 없어서 참나? 하, 참나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졸. 아 수빈아, 와, 아 흥분을 좀 제발 앞뒤 얘기를 천천히 똑바로 해봐. 아 진짜 화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생겼어? 수빈아, 알겠는데 말 좀 예쁘게 하면 안 될까? 야, 너도 욕 먹고 싶냐? 장난 아니야? 너는 전화나 제때 받아. 가뜩이나 화나는데 보태지 마라. 불 지르고 있어 어디 가자. 자연스럽네요. 많이 써보셨는데. 아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두 얼굴을 동기들에게 모두 들켜버렸고 제 여자친구 별명은 졸라맹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남들하고 있을 때도 똑같다는 거죠. 이럴 때마다 솔직히 좀 부끄럽고 싸움이라도 나지 않을까 불안해요. 화가 나면 육두 문자를 쏟아내는 제 여친 고칠 수 있을까요? 아하. 네. 오, 좋네요. 자, 화만 나면 돌변해서 육두 문자를 쏟아내는 여친 때문에 환상이 깨져서 말버릇을 고쳐주고 싶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옆에 누가 있는데도 이렇게 가감 없이 얘기를 하면은 좀 놀라기는 했겠어요. 네. 일단 사연을 보면 여친의 말버릇이 둘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언행이 거친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먼저 어렸을 때, 10대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안 좋은 말들을 친구들도 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막 썼던 것 같고 그때는 좀 어린 마음에 그런 말을 쓰면 아, 쎄 보인다. 아. 내가 쎄 보인다 이런 생각 때문에 했던 게 아닌가. 네, 주변을 보면 딱 그때부터 습관이 되면 계속 입버릇을 못 고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인이 돼서도 막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주위에서 이런 분들 보면 굳이 화가 나지 않았을 때도 습관적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사실 옆에 있으면 듣기 좋지는 않죠. 맞아요. 습관적으로 욕 물론 안 좋지만 사실 다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는 는 순간들이 네. 있어요. 네. 있죠, 있죠. 그리고 뭐 직장인한테 욕은 필수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쓰는 욕은 그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은 좀 괜찮지 않나. 친한 친구들? 네, 막 어렸 막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안 쓰다가도. 네. 오히려 저도 막 화가 날 때보다 막 재밌거나 아니면 진짜 재밌는 얘기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한테 할 때 욕이 좀 섞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재미있게 좀 맛깔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번 들어볼 수 아니요. 우리도 친하니까. 그 저는 이제 공포 영화를 굳이 찾아서 보지 않는데 네. 우연찮게 공포 영화를 볼 때 갑자기 귀신이 네, 뭐 확 튀어나오면 방학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해보려고 귀신보다 교관님은?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연 속의 여자친구분이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직장인이 가장 욕이 많이 나오는 순간이 아무래도 상사에 대한 욕이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데 사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자친구분의 심정을요. 근데 저도 역시 상사에 대한 욕을 이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상사 아닌가요 지금? 물론 저도 상사지만은 그 상사가 그 상사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중사 때 유격훈련 교관 시절에는 굉장히 사실 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믿기질 않겠지만 근데 이제 유격 코스에 이제 그 조별로 이제 저한테 와야 되는데 한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한 명을 놓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팀워크에 너무나 너희들이 정말 인정을 못할 만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을 수백 번씩 시켜가지고 네. 정말 그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욕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12 네. 이상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별도로 따로 두 분이 꼭 만나셔서 소곤소곤 해주세요. 오므람 고모님은요? 그 또 일상생활에서 욕 많이 하는 경우가 운전할 때 그런 것 같은데 맞아. 네, 제가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제 차도 나가고 옆에 있는 차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둘 다 이걸 잘 못 봐서 딱 부딪힐 뻔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놀랐는데 그쪽에서 창문을 내리더니 아저씨가 다짜고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애들. 대박. 한번 들어볼까요? 오, 진짜요? 요거는 아 요거는 안 들어볼 수가 없다. 아니 뭐 이 아가씨가 씨 운전을 똑바로 하지 이렇게 하시길래 아저씨 운전도 하지. 운전할 때는 원보랑 차가
맞는지 확인하고 조심해야겠네요. 폭발을 외우고 다녀야겠네요. 네.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이성 친구가 화가 나면 말이 험해진다, 욕을 한다. 그러면 나는 만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이건 좀 아닌데 못 만난다. 둘 중 어느 쪽이에요? 자, 이미 만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건 좀 만날 수 있다? 네,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네. 만날 수 있다. 저는 가운데. 가운데? 빈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고쳐야지. 만날 수 없다. 저도 못 만날 것 같은 게 좀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인 걸 알았으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좀 이제 입이 좀 거칠다 이러면은 너무 그 배신감이 들고 정이 떨어지는 거죠, 정이. 그쵸, 정도 맞아요. 떨어지고 의심도 좀 하게 나 안 볼 때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녀. 굉장히 좀 못된 사람일까? 약간 이런 거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욕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못 만날 것 같은 게 그 욕이 언젠가는 나한테도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맞네요. 들기 때문에 같은 생각인데 좀 두고 볼 일이지만 사실 근데 일단은 저도 역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마찬가지 같아요. 맞는 거고 사람이 가진 성격 중에 가장 고치기 힘든 게 바로 흥분했을 때를 고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내가 흥분했을 때 그 나오는 성격이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거친 언행 말고도 연인에게 실망하게 되는 순간, 소위 말해서 이제 깨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 와장창 하고 깨지세요, 여러분은?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들, 뭐 특히 본인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대해 반말하고 뭐 물건 툭툭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좀 호감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식당에 가서 종업원한테 이거 좀 가져와라, 저거 좀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확 깨서 이제 잘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완전 정뚝떨, 그치? 네, 진짜 정뚝떨. 자, 이제 또 저 수민이가 나설 차례네요. 이제 어울리게 옷도 반복입니다. 네. 네,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미혼 남녀가 뽑은 내 연인에게 가장 깨는 순간은 남녀 모두 1위가 같습니다. 예의 없이 행동할 때였고요. 여성의 경우 무식해 보일 때 22.8%, 욕할 때 14.6%, 남성의 경우 거짓말할 때 25.1%, 자기관리 못하는 모습 보일 때 9.3%였습니다. 예의 없이 행동할 때를 제외하면 이성을 보는 관점이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결이 다른데요. 이 설문으로 여성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나 다이어트 중인 거 알지? 나 야식 안 먹었다? 어때? 이런 말 했다가 거짓말해서 걸리면은 아주 환상을 확 깨트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잉. 네. 자, 사연으로 돌아가면 결국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서로의 모습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험한 말버릇은 이 여자친구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우리가 왜 자신의 목소리 녹음해서 들으면 되게 다르다라고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3자처럼 객관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충격요법? 여자친구가 욕하는 모습을 동영상 아니면 녹음해서 들려주거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놀래지 않을까? 많이 놀랄 것 놀래서 같아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좀 자연스럽게 고쳐지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대신 욕해 주는 거죠. 약간 욕을 할 것 같은 그 순간이 되면 딱 말을 멈추게 하고 누가 우리를 자기를 화나게 했어? 내가 대신 욕해 줄게 하면서 대신 막 욕을 해 주면 여자친구도 내가 저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방법 어떨까요? 상대방이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욕을 구사하는 방법도 배우는 것도 한번 방법이지 않을까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김태훈의 영화 추천 방구석 아니고 집구석 1년. 많이 준비하셨네. 짭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지옥에선 우리 할머니, 바로 김수미 씨가 주연한 할머니라는 영화를 여러분께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욕을 단순하게 욕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가 담긴 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기분 나쁜 욕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을 이끌고 이해를 바라는 어떤 할머니들의 의사표현 방법이 욕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영화를 본다면 욕을 나쁜 게 아니라 좋고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슬리피 씨가 디스 전문 래퍼로 출연해서 김수미 씨와 욕 배틀을 펼쳤다고 하니 그 장면도 진짜?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거 찾아봐야겠네. 네. 하이라이트죠. 네. 최고의 1분. 네. 그리고 뭐 당장 욕을 못 끊겠다. 그러면은 이제 대체어 같은 뭐 어떻게 괜찮아요? 대체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상하지 뭐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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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병땡 병삐 네, 못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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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이 대체어를 쓰기 시작하면은 평소에 아 내가 아, 욕을 많이 했었구나 이런 것도 인지할 수 있고 뭐 습관이 돼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별론가요? 못난이?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못난이 같지만 괜찮은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 노래를 틀어줘 네 오늘도 이 시간이 왔는데요 노래에서 나오는 단어로 대체어를 정해보는 거예요 아 노래에 나오는 네. 노래 가사로 네. 대체어를? 네 아, 신기하게 네. 자 그럼 오늘도 1번부터 100번 중에 한번 번호를 골라볼까요? 28번 28번 갈까요? 28번 가봐 28번 괜찮네요 네. 땡땡땡 다 모여 종을 울려 땡땡땡 오늘 하루 땡땡땡 라우더 라우더 모두 터질 시대까지 라우더 큰일이라도 난 것 같이 라우더 뱀을 받지 그러면 이 노래 가사 중에 대체어를 뭘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 나왔죠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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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땡땡이다 완전 너 땡땡땡이다 땡땡땡 사람 진짜 땡땡땡 땡이야 땡 진짜 땡 괜찮은데요 진짜? 네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아까 불똥도 괜찮은 거 같고 아 완전 불똥이야 불똥 이런 불똥이 불똥도 괜찮네요. 그럼 땡땡땡이 좀 땡땡땡. 예, 맞네요. 땡땡. 자, 그래서 여자친구분 욕 대체어는 땡땡땡으로 네, 선정이 됐습니다. 욕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이 땡땡땡 대체어를 사용해가면서 네, 습관을 고쳐나가도록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나화법으로 공감하기라는 게 있다고 해요. 네. 상대방이 뭔가 말했을 때 상투적으로 그렇구나 힘들겠구나라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야 나도 화가 나는데 너는 얼마나 속상하겠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본인을 예로 들어 상대방에게 공감해주는 화법을 쓰면 듣는 사람도 예쁜 말을 들었다고 인식한대요. 저도 이런 화법을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너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네 덕분에. 로 바꿔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상대방을 올려주는 말투를 쓰면서. 상대를 더 존중하는 그렇죠 리스펙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뭐 여자친구 말버릇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싸울 일이 없겠네요 네. 네. 자 이번 기회에 우리도 좀 배우죠 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인격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네. 매일 밤 연애 고민에 잠을 못 이루신다고요 불이한 사랑이 솔로몬 끝 해결책을 내려드립니다 고민 해결은 물론 엄청난 선물까지 팡팡 쏟아지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찐 사수 슬리피씨 자 오늘의 인사 공투 예썰 군썰 온도 랩으로 시작하나요? 야오 그럼 야오 야오 그대들의 인권을 사수하고 싶나? 그 방법을 알려주지 바로 내가 인권맨 인권 사수 야오 솔로들은 항상 외로움 때문에 몸서리를 치죠. 네. 특히 군대에서는 그 외로움이 극에 달합니다. 정말로. 오늘 옛설 군설에서는 박진호 상병이 아주 외로움 때문에 사건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요? 과연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옛설 군설!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뭐 고민 있어? 아닙니다. 뭘 아니기 뭘 아니야. 얼굴에 딱 써있구만. 야, 너 누구랑 군생활 제일 오래 하겠냐? 바로 윗선임이 나 아니야. 나한테는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봐. 사실 자꾸 박진호 상병님이 소개팅 시켜달라고 합니다. 아, 얼마 전에 저랑 별스타그램 팔로우 맺고 나서 거기 있는 제 친구들 다 봤지 말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자식. 아니 나처럼 별스타그램 없다 그래야지. 선임이랑 SNS 마팔하면은 그때부터 소개팅 시켜달라 그러고 난리치고 엄청 피곤해지는 거야. 그럼 이재율 일병님도 SNS 하십니까? 당연히 하지. 요즘 안 하는 사람이 어딨니? 근데 나처럼 남중 남고 나왔다고 하고 여자들이랑은 일면식도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군생활 편하게 가는 거 아니야. 뭐가 없는데? 아니, 박상배님 언제부터 거기에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 아, 휴식 시간. 친애하는 이재율 일병, 혹시 이 시원한 커피 좋아할까? 아, 네, 감사합니다. 왜? 아니 사실은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별스타그램을 시작했거든. 근데 팔로워가 없지 뭐야. 그래서 내 동생 재율이랑 맞팔을 하고 싶은데 내 동생 재율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 근데 저는 SNS를 전혀 안 하지 말입니다. 어, 그래. 내가 너의 핸드폰에서 본 그 어플은 무엇이었을까? 아, 그거는 그 뭔가 해서 그냥 받아봤습니다. 지울 거지 말입니다, 이제. 근데 왜 너 내 커피 마셔? 예? 예? 이거 마시라고 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시원한 커피 좋아하냐고 물어봤지 마시라고 그랬어? 아, 저 이거 한 모금 마셨지 말입니다. 장난해? 당장 가서 다시 사와! 네? 불변했어. 됐습니다! 아, 진짜 빨리. 오케이. 잠깐. 서로 다른 맛이네. 미안하지만 내가 입맛이 조금 까다로워서 다시 사와야겠는데. 네! 괴롭힌다. 똑같은 걸로 사왔습니다. 오, 이런 이런 유통기한이 다르네. 아까 내 커피는 2023년 8월까지였는데 내가 그 커피를 2023년 7월 31일 날 먹을 예정이었거든요. 이재율 씨. 바꿔보겠습니다. 걸로 샀습니다. 2023년 8월. 오, 진짜네. 그러나 온도가 다르네. 아까 내 커피는 10도씨의 아주 시원한 커피였는데 이것은 11도씨네. 나는 10도씨의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말이야. 이재율 씨. 아니 박상민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남녀공학, 그리고 대학교는 여자 180명, 남자 3명의 완전 여초학과, 유아교육학과 나온 이재율 씨! 아니, 그걸 어떻게! 꼭 그랬어야 속이 후련했냐! 이재율 일병님,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저를 감쪽같이 속이실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SNS 마팔 하시죠. 와, 아 박상병님 그건 좀. 허허, 그러면 커피 계속 다시 사오든지 남은 군생활 내내. 예, 알겠습니다. 옳지 옳지. 너 진짜 여자 많구나. 오이 여자분 괜찮네. 아 근데 박상병님 어떻게 만나려고 그러십니까? 너 다다음 주에 휴가 가잖아. 나도 너랑 휴가 맞출 건데. 와 진짜 땡땡땡이다. 최악이네 요치야. 못난이다. 네? 이분 이분 이분. 너무 좋다. 아이스티. 안녕하세요. 어머머. 아, 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유사 씨. 아, 네. 유사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아
뭐 저는 이상형은 없고요. 그냥 군인만 아니면 돼요. 아니, 박상규님 괜찮으십니까? 어 괜찮. 뭐? 박상규님? 뭐야? 군인이야? 그게 아니야. 오 무서워. 야 이재훈. 유서 씨. 군발이 아유. 아,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씨. 유서야. 유서 씨. 야.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미 방정이야 이미. 어 군인이 어때서? 야 저희 왔습니다. 아유 휴가들 잘 다녀왔냐? 야 재율아, 넌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아닙니다. 재율아 괜찮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네? 어 또 해줘야 돼. 다음 말입니까? 응. 나 다음 주가도 너랑 맞출 건데.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때 소개해줄 친구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 큰일 났다. 네. 조이 씨. 저 오늘 콩트 보면서 가장 공감 갔던 부분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여러분? 어. 다 공간이 가네요. 당해 보시기도 하고. 예예. 예, 예. 진짜요? 예. 네. 가장 공간 가는 거는 그 휴가에 놀러 오는 거예요. 휴가 내가 휴가를 갔는데 네. 같이 어, 같이 가는. 갓 거길로 끼는 거야. 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어, 뭐 여자 좀 소개시켜줘 소개팅을 해줘가 아니라 그냥 어, 너 친구들 있는데 가도 되니 해서 왔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보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나. 근데 이게 되게 새로운 풍경인 게 핸드폰을 쓰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 저도 이제 그 얘기하려고. 아~ 어. 핸드폰이 없을 때는 모르거든요. 뭐 라떼는 뭐 그냥 뭐 거짓말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 그렇죠. 전혀 없는데. 지금은 이제 휴대폰을 쓰니까. 근데 저럴 때 좀 군대 아니더라도 왜 소개팅을 계속 시켜달라는 친구가 있으면은 불편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 방송하니까 자꾸 저한테 막 윤두준 씨를 소개시켜달라는 친구가 아~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수로 내가 어떻게 아니면 내가 만났지? 제가 무슨 수로 제가 어떻게 윤두준 씨를 소개를 시키고 박정민 씨를 소개를 시키고 애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진짜 못난이 같은 것들. 어, 야 가끔 너무 난감해요. 맞아.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소개팅을 해달라는 선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군대 갈 때 여사친 사진 꼭 들고 가라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미 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경험담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같은 소속사에 이제 시크릿이라는 아이돌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전 군생활이 좀 폈어요. 갑자기 잘해주고.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전화 되니? 아 계속 계속. 뭐 효성이 전화 되니? 아 또 한 번 오라고 하면 돼? 막 이런. 한 번 더 못 와? 너 한 번 네가 선배라며? 막 이렇게 되긴 하는데 제가 이거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누나나 여동생 있으면 또 얼마나 많은 가족이 생기는지 아시죠? 아, 이 선배님 알고 계십니다. 여동생이 있으면 뭐 어우 처남 오늘 뭐 훈련했는지 아, 누나가 있으면 매형 제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 네? 이런 식으로 매형 처남 관계가 엄청 생기죠. 일단 뭐 여자 사람이 면회가 온다 그러면 모두의 모든 그 어, 그 내무반 전체에 관심 초관심사죠. 네. 근데 보통 선임이 인솔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귀찮으니까. 근데 애인이나 뭐 여사친이나 누나 동생이 뭐 여자 사람이 온다 그럼 난리가 나죠. 어? 서로 이제 인솔을 나가려고 예. 말년 병장도 막 거짓말로 막 어? 그냥 뛰어나가서 막 자기가 인솔하겠다고 나가. 면회 오신 분이 만약에 예쁜 여자친구면요 소위 말해서 군대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날개 달린 호랑이 등 뒤에 올라타 있는 기분이다라고 그래요. 아, 정말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병장님들의 권력을 등지고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근데 그 말이 사실인 게 만약에 선임에게 이쁨을 받는 요소가 정말 여자친구가 되게 많거나 이쁜 분들이 있으면 이쁨을 받는데 특히 주말에 예쁜 여자친구가 면회가 오게 되면은 선임 병장들이 대신 자기 근무를 바꿔줘요. 너 나가. 대신에 그 대가가 가혹하죠. 한 명도 없고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약간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일단 여사친, 뭐 누나, 여동생 사진은 모두 가져가야죠. 하지만 먼저 자랑은 하지 말고 왜요? 이제 나중에 좀 친해지면은 그 사진 누구야?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볼 때 그때 선생님 뭐 제 여사친 소개시켜 드립니까? 하면서 점수를 막 500점씩 막 따는 거예요. 이러려면은 일단 여사친이 좀 존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좀 마음이 좋고요. 그렇죠. 자, 여기 계신 분들도 군대에서 소개팅을 받거나 해준 적 있으신가요? 일단 두 분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남자가 보는 또 눈이 또 남자는 남자가 보는 눈이 정확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괜찮은 손님이 있어. 그러면 스스로 내 스스로 와 저 손님은 너무 좋다. 내 그 대학 여자 후배 중에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 자발적으로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정반대에 지금 우리 박진호 상병처럼 저런 손님이 계속 소개팅해달라 그러면 아 정말 미쳐 돌아버리죠.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군대 선임 아니고 예전에 이제 학교 선배한테 제가 아는 친구를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한번 만나고 잠수를 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망했었던 적이 있어요. 중간에서 맞아, 제가. 맞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소개팅을 시켜주면은 잘 안 되면은 주선자가 뭐 아무 잘못도 안 한 건데 괜히 민망하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군대라는 곳일 때 휴가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시간이 여지가 있다 보니까는 긴 시간 그분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많은 제한사항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해서 또 잘 만나겠지 하지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주선자 입장에서 잘 안 됐을 경우에 곤란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잘 됐을 경우에도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동기인데 탤런트 김영범 씨라는 분이 지금의 제 와이프를 이제 소개팅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친구랑 거의 연락을 받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예, 연락을 아예 끊고 지내고 있죠. 그런 경우도 있다. 네. 근데 대체 군대에서도 맨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생활관에서 굳이 휴가까지 같이 나오는 이유는 뭐래요? 또 휴가를 오전에 빨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나가서 사실 나가자마자 할 게 없으니까 일단 밥은 다 같이 먹고 뿔뿔이 헤어졌다가 복귀하는 날에 또 다 같이 만나서 잠깐 PC방에서 게임 한두 판 하고 다시 저녁 먹고 다 같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라따는 이 휴가 때 동기 선후인 이 대학 보통 이제 휴학하고 이제 그렇죠. 입대를 하니까 대학까지 따라가서 여자 후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술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소개팅도 안 되고 뭐 지금처럼 헌팅 술집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알아서 자진해서 이제 자기가 자리를 만드는 거죠. 자리를 찾아가는 거지. 근데 그게 서로 이제 자발적으로 같은 마음이면 괜찮은데 그렇죠. 꽁트에서 본 것처럼 강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대체 저렇게까지 하는 선임의 마음은 뭘까요?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로워. 사무친다.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눈물이 고이죠. 외로우세요? 외로우시면 큰일 나는데. 아니면 정말로 이 후임의 SNS 쪽 뭐 여사친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완전 이상형이거든. 뭐 휴가 때 나가서 할 건 없고 더 이상 만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라도 만들고 싶고 휴가 복귀하면 동기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과도하게 여사친 소개를 요구하고 휴가까지 따라오는 선임 오늘의 판결이 궁금한데요. 네. 자, 이사한 인권 침해입니까? 이 사연은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선임이 SNS를 찾아내서 친구를 맺게 하고 여사친의 정보를 알아내는 등의 행동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선임이 과도하게 여자 소개를 요구하는 행동은 후임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결정권 침해, 자기결정권이 뭔가요? 내가
내가 결정한다? 내가 네, 정한다? 비슷하죠. 그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권리인데요. 소개팅을 시켜줄지 말지, 휴가 때 내가 나가서 뭘 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은 거죠. 특히 이 경우는 부당한 강요에도 해당할 수 있어서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선임의 행동은 육군 징계규정 제180조에 의해서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돼가지고 휴가전에서 근신 처분의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오, 그럼 네. 이런 경우도 사적 지시에 해당할까요? 원칙적으로 사적 지시가 성립되려면 명령 복종 관계가 성립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안처럼 병상호 간의 경우는 계급 차이가 좀 나더라도 법적으로 군대장을 제외한 병상호 간에는 명령 지시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 견장을 차고 있었는데 견장을 찬 선임은 아마 군대장일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래서 군대장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제 사적 지시가 성립할 수 있고 다만 군대장이 아닐 경우는 그냥 병상호 간의 계급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적 지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병사 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간부가 병사한테 여자 소개를 요구를 했다면 이 역시 사적 지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사적 지시가 가능한가요? 명령 복종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건 관계긴 하죠. 아, 그럼 가능한데. 명령. 자, 뭐가 됐건 서로가 수긍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문제입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여자 소개 요구를 단칼에 잘라버릴 방법. 뭐가 좋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주변에 여사친부터 여자 비율이 많은 과라고 해도 안 친하다, 어우 나 모른다 라고 하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제가 징크스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팅을 시켜주면 100% 잘 안 되고 그 이후로 5년간 어떤 사람을 소개받든지 잘 안 되더라. 소개팅 받으실 거고. 뭐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아예 이제 본인이 진짜 선임보다 훨씬 더 급하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아~ 눈 뜨자마자 아 외로워. 아 외롭다. 아 여자친구. 아 쟤 나보다 더 급하구나 하고 이제 안 건드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선임님 인연은 언제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후배들 들들 볶지 말고 때를 기다리세요. 자 옛설 군썰과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장병 밀착형 맞춤형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궁기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이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까입니다. 네, 매주 장병들의 여가 시간을 꽉 채워줄 유용한 팁을 선사하고 있는 다나까. 오늘은 또 어떤 주제와 멘토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다나까 주제 바로 보여드립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합격을 부르는 멘탈 관리법. 오, 300만. 네, 합격이면 오늘도 뭔가 공부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냥 공부법도 어려운데 멘탈 관리법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공부 실력도 좋으면서 심리적으로도 꽤 뚫고 있는 분일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멘탈 관리가 중요하긴 하죠. 정신적으로 단단해야지 집중도 잘 되고 또 실력도 오르기도 하고 네. 자, 특히 군대 안에서 공부까지 하려면은 장병들에게 이 멘탈 관리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분의 이력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장학금을 받으면서 장학금을 대박. 그리고 국비 유학생으로 중국 칭화대학교 법학 석사. 칭화. 외국에서 변호사 시보를 한 최초의 군 법무관입니다. 야, 우리 원무런 법무관님이 와 칭화대학교 또 다니셨군요. 진짜. 아, 네. 멘탈이 평소에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던데. 네. 일단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원법이 무대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자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이지훈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법무관이 아니죠. 대박. 누구나 할 수 있다.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 미래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합격을 부르는 멘탈 관리법을 알려드릴 여러분들의 멘토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우리 행군기 19여
바꿨죠. 네. 이지훈 법무관님에서 이제는 이지훈 변호사님. 그 법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 제대하고 요즘 뭐 공부의 신으로 활동하시나 봐요. 예, 제가 저도 모르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신의 경지에 이르러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야. 오랜만에 행궁기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처럼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합격을 부르는 멘탈 관리법에 대한 강의잖아요. 공부하면서 멘탈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멘탈이 붕괴된 적이 있으신가요? 많죠. 저는 그래서 공부를 포기했어요. 그러시군요. 공부를 좀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내린 결론은 공부는 머리 좋은 놈이 잘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멘탈이 센 놈이 합격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장병들의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평소에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잘 흔들리지 않잖아요. 건강한 신체만큼 건강한 정신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합격을 부르는 멘탈 관리법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자 공부할 때 매 순간마다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지만 저는 오늘 공부할 때 멘탈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상황과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어떻게 멘탈을 부여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센 멘탈이 필요한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요? 시험 일주일 전. 아, 시험 일주일 전. 바로 시험 일주일 전입니다. 시험을 목전에 둔 시기죠.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이 맞는지, 내가 시험에 붙을 수 있을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네. 공부가 힘들 때, 특히 시험이 코앞이라서 한숨을 돌릴 시간조차 없을 때, 막판에 스퍼트를 올려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기 자신을 공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는 강렬한 동기부여보다는 평정심을 찾아주는 계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마디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평정심을 찾기 위한.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야, 현실적. 그쵸? 과정보다. 네. 아, 너무 현실적이네요. 오, 동의하시죠? 맞죠? 맞는 긴 한데. 아프죠, 마음이. 조금 아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자,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왜 하시나요? 자, 시험 공부는 내가 그 과정에서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과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와, 맞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떨어진 사람이나 놀면서 떨어진 사람이나 떨어졌다는 결과는 똑같죠. 그럼.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거나 집중이 안 된다면 오로지 시험의 유일한 보상인 합격, 목표 달성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을 보기로 결정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건 스스로 선택한 거죠? 네. 그렇다면 붙어야 하는 거죠. 야, 무서운데요? 당연하죠. 근데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면 누구나 멘탈이 붕괴되면서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즉, 몰입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내 공부 방법이 최선이고 어렵게 매일매일 공부해서 시험을 보기만 하면 나는 붙는다라고 자기를 계속 세뇌시키세요. 그래야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를 시험장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멘탈 관리가 필요한 순간 바로 이때입니다. 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아. 진짜 이때가 여러분 너무 시험에...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조금 붕괴가 돼도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금씩은 붕괴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줄을 부여잡아야 되니까 자, 그럴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멘탈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시험을 아예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맞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어. 근데 그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그 시간을 나는 허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실패했다고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도전해서 붙을 수 있죠. 뭐 떨어졌어요? 아, 되게 뭔가 와닿네요. 수민 씨도 다시 해서 붙을 수 있어요?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은 매우 길다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인생은 정말 깁니다. 그래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아무리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도 중간에 정체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보상을 줘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선물을 줘라.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보상을 저한테 주거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녹화를 하고 일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그주 일요일 날 제가 즐겨하는 휴대폰 게임에 어떤 그런 아이템을 현질로 제 자신한테 보상을 좀 해주거든요. 얼마나 하시나요? 그 보상 금액이요? 시간과 금액. 게임 시간은 뭐 시도 때도 없이 하고요. 보상 금액은 한 3천 원 정도. 3천 원이면 굉장히 약소하네요.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자,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당시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보상을 줬어요. 제가 저한테 준 보상은 바로 만화책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목표한 공부량을 다 마치고 나면 하루에 딱 30분, 딱 한 권의 만화책을 읽는 것으로 저 자신에게 보상을 준 거죠. 그리고 그 30분 동안은요, 제가 고시생이란 사실도 내일도 고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룬 뒤에는 즉각적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셔야 돼요. 이때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상 자체에 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만화책을 보상으로 선택을 했는데 만화책은 재밌잖아요. 근데 네.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다음 내용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직 한 곳만. 네.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요. 그렇죠. 찾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야, 갑자기 리드처럼 밤새서 그냥 쭉 오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달리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이 보상의 양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는 공부에 필요한 아니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절제력도 함께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멘탈 관리가 필요한 순간 마지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혼자라는 생각으로 외로울 때.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외로움을 굉장히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친구 만나고 싶고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싶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공부를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효과적으로 외로움을 극복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공부와 상관없는 책을 읽어라. 만화책? 만화책도 들어가죠. 아까 자기 보상으로 만화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냥 책이 아니라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나의 정신을 환기시켜줄 수 있는 책. 저는 환타지 세계를 좋아해서 여러분 혹시 요제지라는 책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제? 예, 그러니까 귀신과 정령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환타지. 여기서 그리고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꼭 책이어야 되나요? 뭐 영화나 드라마나 맞아. 음악이나 음악이나 다른 건 안 될까요? 영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영화도 이제 러닝 타임을 봐야 돼요. 너무 길면 그럼 한 어느 정도는 괜찮나요? 영화 정도 2시간 이내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에. 여기서 영화는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보상을 줄 거죠. 네. 그러면은 공부랑 상관없는 책을 읽는 거는 주말에 읽는 거예요. 아, 주말에. 주말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는 쉬어야 돼요. 쉴 때 확실하게 쉬고 할 때는 공부 확실하게 하고. 그렇죠. 주 5일째 쉴 때 다 쉬고 언제 공부합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일주일만 공부해서 붙는 시험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간이군요. 네. 한 최소 2개월 이상 공부를 하는 시험을 준비한다. 그럴 때는 주말에는 반드시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계속 달리면 마라톤을 내가 하는데 100m 달리기 하듯이 스퍼트를 내면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겠죠. 그럼 나는 시험장에 가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방전이 되겠죠. 방전되는 거. 주말에는 쉰다.
그리고 쉴 때는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랑 상관없는 책을 읽어라. 그게 중요한 멘탈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요? 네. 자, 공부는 원래 혼자 하는 것. 네. 이거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원래 뭐죠? 혼자다. 혼자 왔다 혼자 가잖아요. 그렇죠? 혼자 가는 겁니다. 엄마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도 혼자 가는 거예요. 엄마의 길을. 나는 자식으로서 자식의 길을 가는 거죠.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어차피 혼자 갈 거 그냥 혼자 살 걸 그랬나 봐. 아니죠. 관계는 맺어야 되는데 그 길은 혼자밖에 갈 수 없는 길이죠.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원래 혼자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그 여정을 함께 가줄 수 없습니다. 공부할 때 연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대박이다. 확실하게 답을 드릴게요. 공부할 때 연애하는 거 아니고요.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또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보통 막 같이 이렇게 네. 그 갓 뭐 학원이면 네.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 뭐 더 잘 네.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다. 절대 여자친구랑 같이 공부한다는 건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100%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외로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외로움을 즐기고 고독과 친해지십시오. 고독을 즐겨라. 네. 인생은 삶에 대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힘든 군생활 속에서도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도 무언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꿈을 향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 있게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의 경계를 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제발 그 안 된다는 얘기 좀 집어치워라. 오, 너무 좋다. 지금까지 합격을 부르는 멘탈 관리법 멘토 변호사 이지훈이었습니다. 와.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장병들에게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있는 뭐 예를 들어 저희 네. 같은 직업도 네. 사실 꼭 필기 시험만 시험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오디션. 그렇죠. 네, 수없이 많은 오디션이나 이런 것들 다 시험이기 때문에 다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희 씨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도무지 아직까지도 모르겠네. 저 말을 실제로 들을 줄이야. 저도 제가 이 말을 제 입에서 나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공부가 제일 쉬운 이유는 반대로 말하면 인생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맞는 자,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맞아요. 공부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 좋은 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히 하면은 돼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인생의 다른 일들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나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다 눈물 나. 주식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나오니까. 그러네요. 아, 처음으로 이해가 가네요. 27년 만에. 맞아요. 아, 왜냐면은 공부할 때 다 잘 될 거야. 좋은 말만 해주면 사실 집중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독한 얘기도 가끔씩 들어줘야지 정신 이렇게 바짝 차리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빨리 소감 말씀드리고 보내드리죠. 저는 그 말.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과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 뼈를 때리는 말이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해주신 얘기가 정말 그 장기전으로 공부하는 분들한테 정말 교과서같이 딱 정답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꼭 보고 시험 공부를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아, 장면들에게 정말 유용한 조언이 되었을 멘탈 관리법 알려주신 우리 이지훈 멘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잘 치시네요. 자,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역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공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 전해! 해! 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남자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이것만 제발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나 불닭발 먹을 거야. 불닭족발 먹으라고! 아, 불닭발! 불족발! 정말 사소한 건데 다리 못 떨게 하는 거. 배 떨면? 그냥 생각을 하지 마세요. 좀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다. 추석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장 자신 있는 민속놀이 종목은 뭔가요? 그나마 제기차기가 그나마. 어, 진짜요? 다녀고 제기차기가 가장. 어. 네. 저도 제기차기 자신 있어요. 우와, 진짜 해? 우와, 우와.